오늘 성탄절 첫째 주일과 신년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읽은 복음서에는 하늘의 별빛을 보고 아기 예수를 찾아갔던 동방 박사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마태복음서 말씀은 우리가 워낙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또 드라마나 연극이나 또 수없이 재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사실 예수가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났고 예수가 태어나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가 이것만을 알려주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마태복음서 기자는 이 이야기에 나오는 등장인물이나 사건을 소개하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보다 더 자세하게 역사적인 사실에 입각해서 아마 기록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이야기에 나오는 등장인물이나 사건들은 매우 애매모호한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는 동방박사가 나오지만 사실 우리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박사라고 나오지만 이들을 가리키는 헬라어인 마고스는 원래 꿈을 해몽하는 사람, 바로 그런 용어였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서에서 이들은 꿈이 아니라 점성술사처럼 별을 보고 아기 예수를 찾아 나섭니다. 게다가 우리는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여러분들 본문 보시면 몇 명의 사람이었는지도 잘 모릅니다. 다만 예물을 세 가지 드렸기 때문에 세 사람이라고 그렇게 동화에도 나오고 연극도 하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이 100명이었는지 아니면 두 명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 과거의 성경 연구에서는 동방박사가 바빌론이나 페르시아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연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들이 유대인일 가능성이 크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방이라는 곳도 바빌론이나 페르시아가 아니라 이스라엘 옆에 있는 아라비아나 시리아 사막을 가리킬 수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원래 성경에서는 이 별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별이 아니라 별처럼 보이는 어떤 현상, 천사 같은 어떤 천상의 존재를 가리킬 때에도 별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늘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갔다는 것도 확실치 않습니다. 욥기 38장 7절을 보면 새벽에 별들이 함께 노래하였고 천사들은 모두 기쁨으로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별들과 천사들을 같은 것으로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은 요한계시록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기 예수가 탄생할 즈음에 벌어졌던 끔찍한 영아 살해 사건도 당시 로마 제국의 역사를 찾아보면 지역적으로 그런 비슷한 사건들은 있었지만 대대적인 사건들을 찾아보기는 힘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5절과 본문 뒤에 나오는 18절에서 마태복음서 기자가 구약성경을 인용한 것도 구약성경에 원래 담겨있는 그 뜻과는 100% 맞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오늘 마태복음서 말씀에는 아기 예수의 탄생과 관련하여 당시에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었는지, 동방박사는 도대체 누구였는지, 무엇인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실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마태복음서 기자는 큰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성경이 무엇인가 거짓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아기 예수 탄생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매우 뚜렷하고
확실한 어떤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은 예수를 환영하는 사람보다 무관심한 사람들이 더 많았고 심지어 예수를 대적하거나 예수를 해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것. 성경은 바로 아기 예수와 예수를 대적하는 사람들의 갈등, 반목, 대립,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 아기 예수, 동방박사와 누가복음서에 나오는 양치는 목자들, 이들은 모두 로마 황제 헤롯왕, 제사장, 율법학자들과 비교할 때 가난하고 힘없고 비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양쪽이 권력에서 차이가 나고 돈이나 힘에서 차이 나는 것을 제외하고 이 둘 사이에서 발견되는 또 다른 중요한 차이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비천한 자들은 하늘을 쳐다보고 살았고 하늘에 관심을 두고 있었고 권력이 있는 자들은 오로지 땅에 집착을 했다는 것. 이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복음서에서 마리아, 요셉, 아기 예수, 동방박사, 양치는 목자들, 그리고 누가복음서의 사가랴, 시므온, 엘리사벳, 세례 요한까지 이들이 등장하는 모든 장면에서는 모두 하늘에 대한 언급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모두 하늘로부터 음성을 들었고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를 만났고 하늘에 떠있는 별과 빛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늘에서 힘과 위로와 용기를 얻었고 하늘에서 지혜를 얻었고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하늘 속에서 길을 발견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 편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대적하는 사람들, 예수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사람들, 그들의 관심은 모두 땅에 있었고 땅만을 바라보았고 땅에 집착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헤롯 왕이었습니다. 헤롯은 왕이 되기 전에 20대까지는 이 갈릴리 지방을 관장하던 로마 제국의 관리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유대 땅을 정복하자 로마는 유대 땅에 은화로 700달란트에 이르는 전쟁 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다른 지역을 담당하던 관리들은 이 돈이 너무 커서 모으는데 모두 실패했지만 이 당시 이 일을 완수했던 관리가 있었는데 가장 빨리 100% 돈을 갈취했던 그 관리가 바로 이 헤롯이었습니다. 헤롯은 갈릴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사실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고 착취와 억압에 힘을 다했고 성경과 율법을 알고 있었음에도 헤롯의 관심은 오로지 땅과 자신의 권력에 있었습니다. 헤롯은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만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리스의 신전으로 바꾸고 그리스풍의 도시로 바꿔버립니다. 헤롯과 로마 당국에 저항하는 독립운동이 있을 때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있음을 망각하고 밀고 조직과 비밀 경찰을 동원해서 잔혹하게 그들을 탄압합니다. 그는 이 땅에서 자신의 힘과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인 마리암을 죽입니다. 헤롯은 처남과 장모도 죽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들 알렉산더와 아리스토블루스까지 죽여버립니다. 헤롯은 그가 자신이 죽기 5일 전에도 아들 안티파테르를 처형하였고 그리고 죽기 몇 주 전에는 자신에게 반기를 들었던 랍비들과 그 랍비의 제자들을 산채로 화형에 처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헤롯 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당시의 로마 제국 당시의 역사 기록들을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특징이 발견되는데
그것은 바로 땅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록하는 복음서에는 하늘과 천사와 별과 빛과 꿈과 환상이 나오는데 헤롯에 관한 역사 기록에는 도시와 요새, 전쟁과 폭력, 돈과 권력, 오로지 땅에 관한 이야기만 등장합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는 아기 예수의 탄생에 관한 오늘 말씀은 예수가 어떻게 태어나고 태어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 사실뿐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과 소통했던 사람들, 반대로 땅만을 쳐다보며 땅에만 집착했던 사람들, 바로 이들 사이의 차이와 대비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복음서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새해가 되면 서로를 축복하면서 덕담을 나눕니다. 그런데 유대교 전통에서는 이 새해가 되면 단순히 복을 빌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 새해에 특별한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유대교 전통의 특징입니다. 먼저 유대교에서는 이 새해를 히브리어로 로시 하샤나라고 하는데 문자적으로는 한 해의 머리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새해가 1월 1일이거나 음력으로 설날을 지키지만 이들에게는 다른 달력이 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새해가 9월 25일이었고 올해는 9월 15일이 그들의 새해입니다. 그런데 유대교의 새해는 무조건 밝고 희망차고 좋은 날이 아니라 이들이 생각하는 이 새해에는 빛과 어둠이 있고 심지어 구원과 심판이 있으며 우리는 그 사이에서 믿음을 가지고 선택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가 이 새해 첫날에 담겨 있습니다. 유대교에서 새해 첫날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날이자 특이하게도 이 날은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날로 여깁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한참 있다가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유대교에서는 새해 첫날 이 모든 일이 함께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새해 첫날은 새 희망을 갖는 날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는 창조의 기쁨 그리고 죄악의 슬픔이 함께 들어있는 날입니다. 두 번째로 유대교에서는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의 날짜를 계산하면서 새해 첫날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날이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아브라함이 늙은 나이에 얻은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것이냐 아니면 나의 소유라고 주장할 것이냐 마치 선악과 앞에서 고민하듯이 이 새해 첫날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놓고 고민하다가 결국 믿음으로 하나님께 그 아들을 바친 날이다. 이것이 유대교의 해석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유대교의 새해에는 또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새해가 되면 다가올 심판을 준비하면서 신년 벽두부터 열흘 동안 이 회개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렇게 새해 열흘이 지나면 대속죄일이 되는데 내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구원을 얻을 것인지 아니면 죽음의 책에 기록되어 심판을 받을 것인지 새해의 첫 열흘 동안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의 신앙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유대인들은 새해 첫날부터 회개하는 열흘 동안 이렇게 히브리어로 새해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샤나토바 베티카테부 비타템 우리말로 하면 좋은 한 해 맞이하시고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임봉되기를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비록 유대교가 아니라
그리스도교를 믿고 있지만 유대교의 이 전통과 새에 담겨있는 이 뜻은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복음서의 말씀은 새해를 맞는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과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해에 우리가 가야 할 두 가지 길 위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요청받고 있습니다. 마치 선악과와 생명나무 앞에 선 아담과 하와처럼 아들 이삭을 붙잡고 갈등하고 있는 아브라함처럼 생명책과 죽음의 책, 창조와 타락, 빛과 어두움 사이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하늘과 땅, 하늘의 별빛과 도시의 찬란한 불빛 사이에서 우리는 이 새해에 누구를 찾고 있고 어디에서 그 길을 찾을 것인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이 땅을 걷고 이 땅을 뛰면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 길을 하늘에서 찾아야 합니다. 비록 우리는 화려한 예루살렘 도성 같은 이 땅 위에 살고 있지만 비록 우리의 눈은 땅에 있는 것들에 의해서 가려져 있지만 우리의 구원과 은혜와 소망은 하늘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비록 우리가 광야 같은 삶을 살더라도 사방으로 채워오는 고난과 어려움으로 우리가 우겨쌈을 당해도 여러분 모두 열려있는 하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그 하늘 속에서 빛을 발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을 찾고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의 이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2023년 새해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저희가 거친 광야를 가더라도 하늘을 바라보며 길을 찾게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